JMS 주일 말씀 내게 배우라 인을 떼신 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른손에 책이 있고 안팎으로 쓰였다고 했는데 이를 확대시켜 보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 성경이다. 일곱인으로 봉한 책 신구약 성경을 펴보는 자즉 인봉을 떼는 자가 없어서 계시받는 자 사도 요한은 울었다. 요한이 우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장로 중 하나가 말하기를 울지 말라. 인봉을 떼는 자가 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였다.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다. 요한계시록 5장을 계속 읽어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책을 취하여 일곱인을 떼주었다. 이책 신구약 성경 안팎으로 인봉된 것을 떼주었다. 안팎으로 쓰인 것은 구약과 신약의 육적인 말씀과 영적인 말씀이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계셨을 때 인봉을 떼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여 자녀권 2000년 역사를 하게 해놓고 만민 구원을 위해 메시아 육신을 십자가에 내주고 가셨다. 그때 못 뗀 인봉은 예수님이 다시 와서 떼준다고 하였다. 고로 다시 영으로 오시사 그 육신을 통해 인을 떼어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을 그동안 배우고 천년 역사를 해왔다. 시대마다 구원하려 보낸 자들로 하여금 인봉한 말씀을 떼게 하여 깨닫고 행하게 한다. 이 시대에 보낸 자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모시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이 시대의 목적을 이루어 드린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사랑의 인봉을 떼고 그 뜻을 이루어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하여 인봉한 말씀을 뗐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과 메시아가 온다는 인봉을 뗐고, 하나님이 불과 칼을 가지고 악인을 멸하러 온다, 심판하러 온다 하는 인봉을 뗐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자신을 통해 행하심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오셔도 인간이 감히 볼 수도 없지만 영이라 육안으로 볼수 없다. 고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와서 말씀의 불과 말씀의 칼을 가지고 악을 심판하셨다. 부활의 인봉도 예수님이 뜻다. 육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구약 종의 주관권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 사망권에 사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과 메시아인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하여 구원했다. 자신같이 아들, 딸들이 되게 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의 인들을 다 풀어 행하셨다. 구약에서 예언하기를 메시아 인자가 오면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는 자들이 다 인구름이었다. 그들 모두와 함께 행하였다. 구약에서 말한 대로 메시아가 오면 병든 자를 고쳐주어 회복시킨다는 말씀도 다 이뤘다. 각종 병들과 각양각색의 고통에 시달리는 자들, 사탄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했다. 예수님이 행하시며 구약 말씀에 인봉을 뗀 것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한대로 베들레헴에서 낳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한대로 나사렛 시골에서 살면서 컸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며 인봉을 떼고 4천년 동안 기다렸던 자, 메시아 구원자가 되셨다.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요 구세주다. 예수님은 인봉을 떼고 행하신 후 내가 할 일은 다 하고 다 이뤘다 하셨다. 못한 것은 다시 와서 인봉을 떼고 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보는 자, 구원자가 아니면 누구라도 절대 성경의 인봉을 떼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펴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인봉에 놓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인봉을 풀게 하여 그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하게 하신다. 고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인봉된 것을 떼고 그 시대의 구원 역사를 편다.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 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무지한 죄만 짓고 메시아 예수님만 공격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고 시대에 보낸 자의 육을 통해 뜻을 펴신다. 항상 육신이 있어야 시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구원 역사를 한다. 개미를 이끌려면 사람으로서는 못하고 개미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했듯이 곧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데서 온다는 것이다. 성경의 인봉을 제대로 떼고 행하는 곳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의 뜻을 펴는 곳이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니라 했다. 방탕은 죄라고 나와 있다. 고로 술 먹는 것은 죄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먹었다고 하지만 그때 포도주에는 알코올이 안 들어 있어 그것은 술이 아니었다. 포도만 짠 즙이었다. 고로 그때 약으로도 쓰였다. 대체의학 용도다. 성경을 진리대로 풀지 않고 억지로 풀면 멸망한다고 하였다. 성경을 하나님의 근본 진리대로 못 풀고 살면 축복의 말씀인데 축복을 못 받는다. 문자대로 비진리로 풀고 기다리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희망도 없다.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근본대로 풀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중심한 축복의 소망은 사라지고 비진리의 길로 가면서 죄값만 받으며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다. 알고 행할 때까지 영원히 손해가 간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유로 비진리로 풀고 행하는 자는 죽도록 고생만 한다. 성경을 제대로 풀지 않고 행하면 행할수록 해가 된다. 신약 말씀을 온전하게 풀지 않으면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마냥 주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희망은 날아가고 손해만 간다. 오직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만 인봉을 떼고 성경을 풀고 간다. 그 길이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길이다. 제대로 풀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보낸 구원자는 절대적으로 제대로 푼다. 고로 가치를 알고 굳건하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사명자를 믿고 행하며 살아야 된다. 자기 인생 문제의 인봉도 기도하고 인봉을 잘 떼서 주 뜻대로 살아야 성공한다. 제대로 못 되고 살면 최고로 축복된 삶의 길을 뺏기고 헛된 인생을 살면서 무지하게 희망만 가지고 살아간다. 섭리사를 절대 따라가면 자기 인생의 인봉도 떼고 살아간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이 불 가지고 칼 가지고 하늘에서 불세례 타고 온다 하는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의 인봉을 풀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셔도 안 보인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같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임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이 예수님께 강림했다.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오셨으니 그 인봉을 풀어 버린 것이다. 예수님은 말세의 불심판 인봉도 뗐으니 곧 예수님 자신이 외치면서 말씀이 불이다. 말씀이 검이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했다. 그리하여 칼과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온다는 인봉을 풀고 예수님이 말씀의 칼과 말씀의 불을 가지고 심판하고 진리를 가르쳐 무지의 죄를 불살랐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행하셨다. 신약 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풀고 메시아로서 그 예언대로 행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가 오면 병든 자, 앉은뱅이, 눈먼 자를 고쳐준다고 하였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쳐주었다. 그 인봉을 뗀 것이다. 메시아만 이같이 할수 있다. 구약에서 메시아 강림에 대하여 다니엘 선지자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였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듣고 모두 따라오니 그들이 인구름이었다. 예수님이 그 인구름을 타고 와서 성경에 그 말씀을 행하면서 그 인봉을 떼고 이뤘다.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 인봉이 떼진 것이다. 이는 공부하듯 배우면 모르는 문제의 답을 알게 되는 것과 같지 않고 행함으로 이루는 것이다. 고로 아무나 못한다. 인봉은 이같이 떼고 행하는 것이니 아무나 못한다. 하나님은 오직 구원하려 보낸 자를 통해서만 행하시며 하나님이 보낸 자만 인봉을 떼고 뜻을 편다. 예수님 때 인봉된 것은 부활에 대한 인봉이다. 육적 부활은 신앙의 부활로 육신이 새 시대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따를 때 구시대의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는 부활이다.
영적 부활은 영이 생명의 세계로 나오는 부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사망에서 나와서 살아난 부활이다. 구약 율법에서 예수님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나온 자는 부활한 자다. 종에서 아들이 된 것이 부활이다. 또한 에스겔서에서 죄를 지은 자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했다. 고로 육신도 영도 죄를 용서받고 구속받아 살아난 것이 부활이다. 죄 안에서 죽은 자가 신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영적 부활이다. 육도 말씀대로 행하면 부활이다. 그리고 생활의 임봉을 떼야 된다. 이 말은 말만 하지 말고 생활을 해야 된다 합니다. 아멘.